뉴스 경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화이팅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네, 황혼 이혼에 관한 통계가 오늘 나왔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작년 한 해 동안 황혼 이혼이 역대 최고였다고 합니다.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다가 늦은 나이에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는 것인데요. 각자의 사정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황혼 이혼이 느는 걸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황혼에 이혼을 많이 하는 걸까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지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수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누군가는 하루 5천 원으로 커피를 마실 때 누군가는 하루 5천 원으로 모닝의 주인이 된다. 지금 기아자동차에서 모닝을 월 15만 원에 만나세요. 기회는 오직 10월 한 달뿐. 모닝스마트 오토기준 유예율 40%, 선수율 15%, 금리 2.9%, 36개월 할부. 홈페이지 참조. 기아자동차. 영희, 이리 와. 아이 참, 집에 가야 해요. 보일러 안 껐단 말이에요. 하긴 보일러를 집에서만 켜고 끄던 때도 있었지. 국내 최초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하는 컨덴싱 원격 제어 보일러. 컨덴싱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형동남이엔. 얇아지고 빠지고 가르마가 넓어지는 여성 탈모. 여성 전용 탈모 치료제 엘크라넬로 해결하세요. 엘크라넬의 알파트라디올 성분이 여성 탈모의 주 원인의 생성을 억제해 풍성하고 건강하게 끈적임 없이 하루 한 번. 여성 탈모 치료엔 엘크라넬. 약국에 있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신재란 숙현 씨, 시사컬럼니스트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두고서 여당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군요. 네네. 김무성 대표는 여전히 연내 처리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청와대가요, 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연내 처리 문제를 두고 새누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요. 김무성 대표는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다시 한번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네. 아, 김 대표는 오늘 그 개혁안의 연내 처리 방침에 대해서 동조하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연금 개혁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그 시기가 중요하냐 이렇게 답했고요. 왜 자꾸 나와 청와대를 싸움 붙이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 판교 수락 사고 관련해서 네. 당시에 27명의 사상자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사고를 접수한 후 95분이 지난 시점에 마지막 생존자를 후송했다. 이런 얘기가 있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 사건 당시 사망자로 추정됐다가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된 생존자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에 따르면요. 사고 접수 후 30분 만인 당일 오후 6시 23분에 첫 응급 환자 이송이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오후 7시 10분경부터는 사망자로 추정되던 12명을 후송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 명의 생존자가 확인됐고 이 시각이 사고 발생 95분이 지난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정 의원은 또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고도 구조까지 16분의 시간이 걸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코바코라고 있죠. 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네. 코바코라고 하는데 사장이 곽성문 사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성맹세를 방불케 하는 자기소개서로 논란이 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네. 곽성문 코바코 사장이요. 지난달 침박 보고서를 방불케 하는 자기소개서를 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어제 코바쿠 국정감사에서 이 자기소개서가 공개됐는데요. 읽기가 좀 민망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곽 사장은 자기소개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994년에 MBC 재직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특별 인터뷰를 계기로 인연을 맺었고 오랜 개인 인연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표의 측근이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공직을 맡게 된다면 이것이 저의 마지막 공직이고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한 작은 노력이라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쨌든 방송의 공공성 확보 그리고 전파 수익에 사회 환원을 위해서 설립됐다는 코바코 수장으로서 참으로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의원 이야기인데요. 대표직을 사퇴한 후에 82일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의원은요. 이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내게 맞지 않는 역할을 했다면서 전문 분야인 경제와 교육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향신문과의 단독 인터뷰를 가졌던 건데요. 지금 돌아보면 후회되는 것이 제 전문 분야가 아닌 정치개혁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치개혁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알쏭달쏭한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언급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번 꽂히면 돌에 새기듯이 바뀌지 않는 도그마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박 대통령은 하고 싶은 일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다음에 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 한 명을 석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일까요? 예, 또 전격적인 석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예. 북한이 억류 중이던 3명의 미국인 중 1명을 전격 석방하면서 이 북미 간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미국은 대화 자체나 의제에 전제 조건을 두지 않는다는 미국 6자회담 특사의 발언까지 전해지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기존의 오바마 행정부는요, 그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지만 대화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어제 제프리 파월 씨를 전격 석방한 것에 대해서요. 미국 전문가들은 네. 미국을 향해서 대화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게 대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잠시 후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서 항공법 위반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는데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네. 이란 살포를 법적으로는 막을 수 없다고 했다가 하루가 네. 지난 어제는 경찰이 현장에서 판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입장 변화를 시사했던 통일부가요. 오늘은 항공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이게 3단계 변신인지 아니면 존재하는 법을 모른 척했던 건지 좀 헷갈립니다. 어쨌든 임병철 그 통일부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현행 항공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항공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검토해서 결과가 나오면 말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일부 보수 단체들이 날린 삐라 때문에 이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경기도 연천군 지역 주민들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제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항공법에 그 관련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네, 항공법에 따르면요. 경기 파주 임진각은 군사적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비행금지구역이라고 합니다. 비행금지구역? 네. 그래서 여기서 대형 풍선을 띄우기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 혹은 한미 연합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실제 지난 20일이었죠. 이 광화문 일대에서 한 시민단체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단지를 담은 풍선을 날리려고 했다가 네. 이 법을 근거로 경찰로부터 저지를 당한 바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좀 다른 법도 있습니다. 네. 2012년 10월에 이명박 정부 당시였죠. 그때도 삐라 살포를 막기 위해서 이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당시에 적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있었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 어떤지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 정보입니다. 수요일 퇴근길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행주대교 부근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처리 작업 때문에 이 부근이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이후로 성산대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다시 여의 하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반포대교에서 청담까지 교통량이 많아서 정체입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도 잠실대교 부근 2차로입니다. 승용
승용차 간에 부딪힌 사고 때문에 지금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 이동하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후로 마포대교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 50분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나라나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지금 가양대교부터 성수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일산 쪽으로 청담부터 양화대교 구간도 시속 2, 30km 안팎입니다. 그 밖에 남부순환로는 봉천역에서 서울대 입구 역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뉴스 정변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네, 북한이 오늘 억류 중인 미국인 파울 씨를 전격 석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6자회담 재개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면서 북미 간의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우리 측이 제안한 2차 고위급 접촉 날짜에 대해서는 북한이 열흘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상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박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에드워드 파울 씨를 전격 석방을 했어요, 북한이. 네. 뭐 어떻게 북미 간의 물밑 무슨 대화가 있었겠죠? 그냥 한 건 아니겠죠? 예, 미국의 발표는 북미 간에는 지금 수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스웨덴 대사관에서 중재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예. 이 파월 씨를 석방할 때 미국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해라. 그래서 미국 군용기가 평양에 가서 예. 이례적으로 파월 씨를 데리고 괌으로 갔기 때문에 예. 적어도 북미 간에 물밑 접촉은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군용기가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이렇게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뭔가 옛날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뭐 미국부터는 뭘 얻었고 이걸 계기로 해서 뭘 얻으려고 했거나 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모양새가 다른 거는 그들이 과거에는 적어도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두 번이나 갔었고요. 클린턴 네. 카터가 갔었고. 특사로 갔죠. 아니면 그 인권특사라도 가야 뭘 풀어줬는데 이번에는 아무도 간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미국이 비행기를 군용기를 보내서 데리고 나간 거 이것도 좀 특이하고요. 통상 그 특사가 가서 같이 데리고 나갔는데 또 아니면은 뭐 추방을 하거나 둘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북미 간에 접촉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하면서 미국 군용기가 가서 데리고 왔는데 사실은 8월 중순에 괌에서 군용기를 타고 백악관 특사가 평양에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누군지도 지금 밝혀지지 않았지만 백악관의 고위 당국자고요. 네. 그래서 8월 중순에 얘기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성과가 없었는데 예. 지금 이제 풀어준 거죠. 그런데 예. 이제 왜 지금 풀어줬느냐 추측을 해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인기가 별로 안 좋아요. 네. IS 문제도 그렇고 에볼라 문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문제도 그래서 인기가 많이 떨어졌는데 중간선거가 2주밖에 안 남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한테 선물을 하나 주고 예. 그 대신에 중간선거 끝나면 북미 대화 좀 하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이제 하나고요. 네. 또 하나는 유엔 지금 총회에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울 수도 있는 결의안을 지금 도출 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뭔가 성의를 보이고 북한의 이미지를 좀 개선해보자 뭐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다음 달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벌써 다섯 번째인데요. 북한으로서는 이 남한과 중국과 자꾸 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지 않을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미국하고 접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상상도 할 수 있는데. 네, 뭐 그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죠. 네. 그러나 이제 사실 김정은이 제일 지금 바라는 거는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일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벌써 작년 2월 달에 핵실험한 이후 지금까지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네. 북중 수교일 뭐 이런 날에도 거의 그 전문도 아주 그냥 짤막하게 그 형식적으로 보내고 네. 또 뭐 그 6.25 때 중국이 북한을 도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7월 27일 북한이 소위 말하는 승전기념일에도 별로 서로 간에 뭐 교류가 없고 네.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불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교육의 80%는 중국이랑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뭔가 해보려는데 잘 안 되니까 러시아의 외무상을 보내서 뭐
두루두루 극동 지역까지 순방을 시키고 유엔도 보내고 저 유럽에도 강속줄 보내고 미국한테도 이렇게 좀 인심도 써보고 또 아베하고도 대화도 해보고 또 우리하고도 고위급회담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데 김정은이가 제일 중요시하는 건 지금 시진핑이 왜 나를 안 만나주나 그런 메시지를 그런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강 변호사님 얘기하신 게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저 다시 저 이 파울 씨 석방 문제로 가가지고요. 그 미국 국무부의 시드니 사일러 6자회담 특사가 또 공교롭게도 마침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핵실험을 유예하거나 핵 활동을 중단하는 육자 회담이 가능하다. 네. 이게 저 석방하는 거하고 시기적으로 아주 비슷한 시기에 이런 발언을 했어요. 네. 뭐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그 제네바 핵합의 한 게 이제 1994년에 이제 그 클린턴 때 됐는데요. 그 예. 20주년을 맞아서 평가를 해보니까 미국이 북한한테 당했다. 예. 이런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미국으로서도 지금 수세에 몰린 게 그러면 북한이 핵을 지금 거의 핵실험 한 번만 더 하면 소형화까지 안 되는데 예. 미국은 그럼 지금까지 뭘 했느냐. 그래서 대화 우리도 대화를 모색한다라고 하는 제스처로서 이번에 이제 그 북핵 육자회담 대표로 이제 새로 특사로 이제 임명된 시드니 사일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육자회담에 대해 육자회담 재개하려면 북한이 선행동으로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조금 간략하게 얘기하면서 조건을 낮춰주면서 대화할 의향을 보였다는 것은 하나의 그래도 긍정적인 쪽으로 대화가 육자회담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한 발짝은 적어도 갔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조건을 좀 낮추긴 낮췄다고 보시는 거군요. 조금은 낮췄다고 보고요. 네. 부정적인 걸 강조하다가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유예하고 핵활동만 정지하면 회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되는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군요. 자, 지난주 토요일에 탈북자 단체가 또다시 북한에 대북전단을 날려 이번 주 토요일에. 이번 주 토요일에. 예, 날려 보내겠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이 문제 관련해서 항공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통일부에서도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네. 오늘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변호사시니까 잘 아실 텐데. 저 헌법에도요. 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에 그 10일 날 대북 전단 살포했을 때 북한이 그 무도하게 그 풍선을 쏜다는 명목하에 우리 쪽으로 총탄을 날렸잖아요. 예. 다행히 아무도 안 다쳤기에 망정이지 누군가 다쳤으면 네. 남북 관계는 박왕자 시사례 사건 이상으로 아마 박근혜 정부 내내 아마 경색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보복 조치로 바로 즉흥적으로 또 사격을 해야 되고 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또 사격하면 국지전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지금 저 국회에서 그 질의응답하면서 나온 얘기인데요. 네. 전단 살포할 때 북한의 장사정포가 갱도에서 나와서 가동하기 시작했고 네. 우리는 대구 비행장에서 F-15가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고 발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저 그러니까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실제로 뭐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국지전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이 섬뜩하게 다가오는데요. 예. 이번 주말에 또 전단 살포하면 지금 북한은 반드시 또 사격하겠다는 태세거든요. 예. 그러면 남북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예. 주민들이 다칠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예. 그런 그 전단 살포하시는 분들이 북한의 이러한 무도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면서 하면 모르지만 네. 우리 정부도 못 막는데 전단 살포하시는 분들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연천의 주민들은 그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은 누가 보호해 줍니까? 알겠습니다. 네. 정부 측에서는 그동안에 이걸 어떻게 전단 날리는 걸 뭐 법률적으로 규제할 수가 없다 그런 입장에 처해 왔는데 네. 어제 오늘 와서는 이제 이 현행법 위반 이 되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고요. 네. 또 얘기 들으셨겠지만 애기봉 등탑도 철거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무슨 저 수리하기 때문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우리 쪽 정부의 태도의 변화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그 전단 살포가 강행이 되고 우발적으로 뭐 사상자가 발생하든다든지 그런 아주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고위급에 담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요. 예. 냉철하게 그 기싸움은 지속되고 있고요. 네. 이를테면 북한은 30일에 그 우리가 제안을 한 고위급 회담에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도 안 하고 있으면서 네. NLL 침범하고 전단에 사격하고 또 휴전선 위반, 정전협정을 계속 위반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북한으로서는 그 몸값 불리기. 협상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러나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하면 한 27일이나 다음 주 초에는 뭐 고위급 회담에 나오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고위급 회담이 되더라도 남북 간에 가시적인 합의가 나오는 건 또 쉽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예. 또 뭐 여겨집니다. 네. 그래도 계속 만나긴 만나야죠. 아, 그럼요. 대화는 네. 계속 해야 되고,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얘기하셨듯이, 네. 전쟁 시에도 대화는 하는데, 네. 지금 우리가 남북 간에 대화를 해서 어떻게든 평화와 안정을 관리하고, 그리고 북한이 지금 경제력으로 우리의 4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네. 갑자기 북한이 무너지면 통일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유유노동력이 좀 일을 하게 어떻게든지 남북 경협을 해서, 네. 북한 주민의 소득이 조금 올라가야 통일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해서도 남북관계를 좀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은 해나가는 게 현명하다고 보입니다. 네, 오늘 북한의 장일훈 유엔 북한 대표부 차석대사가 네. 북한 인권실태 현장 실시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들으셨습니까? 예. 네, 예. 이건 뭐 기대를 하십니까? 예, 유엔 총회에서 이제 결의안이 나와서 김정은을 예.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 그러니까 네. 그 이례적으로 그 장일훈 그 외교관이 네. 우리 지도자를 그 재판에 해발랐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역시 국제적으로 압박을 하면 조금 효과는 있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그러나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이 나와도 안보리에 중국이 자리 잡고 있는 한 거부권 행사할 거기 때문에 형사재판소에 김정은이를 회부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조금 개선시킬 수 있겠다 이런 네. 희망을 줍니다. 압력이 통하긴 통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통 탈출 펜잔 쇼 시댁이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아, 머리야. 시댁엔 애교로 잘, 두통은 펜잘로 잘. 아,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잘, 빠르게 잘, 펜잘이 딱인 거죠. 상인동의 펜잘 레디. 움직인다. 오늘의 상상을 한 걸음 앞선 도전으로. 내일 더 필요한 일에 변함없는 신념으로. 그렇게 오늘을 움직이고 내일을 키운다. 에너지를 움직이다.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아주 작고 작은 변화를 시작해봐. 마법이 시작되지. 작고 작은 변화. 달려 오늘을 뛰어넘어. 놀러온 내일 되지. 다 같이 생각을 혁신해봐. SK 이노베이션과 함께. 내일의 희망까지. 혁신은 혁신하다. SK 이노베이션. 네, 요즘 왜 이렇게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걸까요? 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을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개그맨 이동우 씨입니다. 네,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 그거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없으면 어떠니? 시각장애인들은 일상 자체가 도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행위, 친전 화장실에 가는 행위,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도전인 거죠. 산다는 것은 도전. 뭐 꼭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도전이고 큰 바다를 건너가야만 도전이고 그게 아니죠. 살겠다라고 하는 도전, 그 도전에 있는 희망. 이것이 같은 뜻의 단어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 안에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아침 뉴스로 여러분을 만나는 신윤입니다. 벌써 여러분과 아침을 함께한 지 6개월이 지났네요. 봄 여름을 보내고 이제 풍성한 가을을 맞이했는데 전해드리는 뉴스도 가을만큼이나 풍성하고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YTN 라디오가 오늘 27일 가을 개편을 맞이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뉴스 FM 손영주입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그리고 강지원의 정면 승부까지 다양한 뉴스를 깊고 넓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가 준비한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뉴스 깊고 넓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뉴스 FM YTN 라디오와 함께 하시죠.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요즘 왜 이렇게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걸까요?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4460번님께서는 자식들 취직과 결혼까지 하고 나면 참고 살 이유가 없으니까 황혼 이혼을 하는 것 아닐까요? 라고 보내주셨군요. 5236번님께서는 예전에는 이혼 가정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요즘엔 사회인식 많이 달라져서 이혼을 결정하기 쉬워진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우물정 공구사업원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집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오빠 믿지? 오빠가 지켜줄게. 얘는 오빠 어떡해? 쉐보레 슈퍼 세이프티 프로젝트 시즌 2. 쉐보레 차량 구매 후 응모 시 추첨으로 스마트 초록 버튼을 스파크 말리부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및 다양한 혜택을 10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 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 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두 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두 배. 토핑 킹. 와, 맛도 두 배네. 1588-5588 피자 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네, 개헌 발언을 놓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간의 신경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심기가 불편한 것은 사실 개헌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 개혁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와대가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어요. 예. 김 대표가 중국에서 개헌에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 그거 실수로 한 거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무성 대표는 선출된 대표시잖아요. 네. 그 임명직 대표도 아닌데 그 청와대가 마치 그 부하 다루듯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는 거는 좀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 같은 야당 정치인도 기분이 네. 좋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요? 네. 국회의원한테 함부로 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보다는 이제 네. 선출된 정당의 대표인데 네. 청와대가 그 상명하복식의 네. 네, 그런 그 강요를 하는 것 같아서 네. 왜냐하면 그것이 청와대가 청와대의 이런 태도가 네. 이제 국회로 내려오면은 여야 간의 소통과 타협을 그 방해하는 그 가장 그 걸림돌이 되거든요. 네. 그저 여당 대표가 김무성 대표와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공개적으로. 네. 그런데도 이제 청와대에서 사과를 안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읽으십니까?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국민의 절대 다수 국회의원 다수가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제기했는데 그 여당 대표가 사과까지 할 일이냐. 네. 박근혜 정부가 비정상에 정상화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소통과 타협 정치를 가로막고 있는 비정상 중에 비정상이 지금 청와대와 집권 여당 당청 관계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사과로 뭐 사과라기보다는 네. 그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발언 때문에 이제 여권 내 갈등이 가시화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한 네. 그런.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개헌 논의가 확대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보다는 네. 뭐 여당 대표가 독자적인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네. 그 뭐 좀 견제를 네, 청와대 안으로 저 담아두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뭐 저 한 가지 중요한 그 현안이 되겠죠. 네. 네, 근데 공무원 연금을 연내에 그 마무리 짓자 네.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 거는 좀 지나친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60년 동안 보장됐던 약속 아닙니까?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데 네. 그것을 그 무잡아 뽑듯이 네. 한두 달 내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이제 어제 엊그저께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각 당에 네.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TFT를 구성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각 당도 입장을 정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입장도 들어보고 네. 최대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합의안을 만들어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청와대 뜻대로 청와대 명령 한마디면 뭐 국회가 움직이는 그런 통법부가 아니죠. 네. 자, 우선 개헌 문제 관해서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네네. 이 개헌에 관해서 정의당이나 또는 심상정 대표의 그 생각은 어떤 겁니까? 개헌해야 한다. 네네. 그 연정형 권력 구조로 나가야 된다. 그 어떤 거죠? 지금 같은 뭐 양당 체제 갖고는 안 된다. 네. 뭐 그 문제 인식에는 이제 동의를 합니다만은 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이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가 언급한 선진국형 말하자면 이원집정부제 같은 그런 네. 연정은 네. 지금 그 양당 체제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고 그것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치로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줘야 되는데 네. 지금의 양당 체제는 실력을 발휘해서 득점을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네. 상대당의 자살골에 의존하는 그런 아주 퇴행적인 경쟁 체제라고 네. 보거든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거법이. 선거법이 소선거 구제를 넘어서서 네. 우선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는 비례대표를 네.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요. 비례대표 확대. 네. 그다음에 중대선거 구제를 주장하십니까? 저희는 뭐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을 하는데 네. 네, 어쨌든 중대선거구제부터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까지 네. 열어놓고 선거법 네. 논의하자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내각제여소를 도입하자는 게 이원집정부제의 핵심인데 네. 그러려면 연정의 경험과 기술이 축적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결선투표제 도입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선투표제도? 네. 그다음에 헌법은 또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됩니까? 그 선거법도 개정하고 동시에 개헌을 한다면? 우선 이제 양당 중심 체제를 넘어서서 연정이 가능한 정당 체제를 만든다는 그것이 전제하에 네. 개헌은 특히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권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네.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 조직기구는? 본래 구조는? 기본적으로 의원내각제냐? 네네네. 뭐 연정이 네. 가능한 정당 체제라면 내각제 요소를 강화하는 네, 방향에 더 강화하는 쪽으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연금개혁안 관련한 그 입장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공무원연금개혁은 이제 어쨌든 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예. 공무원연금 적자 누적 때문에 개혁의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를 결정하려면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공유가 필요한데 네.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과의 어떤 그 형평성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지금 뭐 날짜 받고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정부가 지금 공무원연금의 실태 그리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의 어떤 그 실태를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하고 또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 전제돼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어쨌든 그 100만 공무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과 논의하고 네. 또 이게 연금 체계 전체하고도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죠. 네, 그러니까 다른 공적 연금하고도 다 연관시켜서 그렇죠. 예.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 절차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아직은 입장을 못 세우셨나요? 아,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세부 안은 네. 일단 지금 실태 자료를 저희가 정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아, 예, 예. 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처럼 하후 상박의 네. 방향에서 조정돼야 된다는 큰 원칙을 네.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무원연금은 개혁을 하긴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누적 적자는 워낙 커지니까요. 네, 뭐 저희는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유하는데 네. 이제 첫째로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하후 상박으로 해야 되고 절차적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죠? 정부 조직법 개편에 관해서 특히 그 해경 해체에 관한 입장은 어떤 건가요? 아, 그러니까 수학여행 가서 사고 난다고 수학여행 없애고 예. 또 뭐 인턴 사원 성희롱 있다고 인턴 없애고 이런 식으로 정부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예. 저희는 국민 안전부를 신설해서 네.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그 산하의 외청으로 국민 안전부 외청으로 이관시켜서 네. 국가 재난 조직을 통합 관리하자는 게 저희 입장이고 물론 뭐 해경의 강도 높은 혁신이 전제돼야 되겠죠. 새정치민주연합 안 하고 거의 비슷하시네요. 네, 뭐 거의 원칙상 방향은 같습니다. 네, 그런데 새누리당 정부장이죠. 정부 쪽 입장을 보면. 해경과 소방청이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로 가고 거의 다 가고 수사권만 이제 일반 경찰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보이지는 않아요 형식적으로는. 아 근데 이제 국가안전처장을 뭐 특임장관으로 한다고는 하지만은 네. 국가 재난의 경우에는 적어도 뭐 한 9개나 한 13개 장관급 부처가 관여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장관보다 직급이 낮은 안전처장으로는 컨트롤하기 네. 어렵다는 거고. 총리실의 처장보다는 부의 장관이 돼야 되겠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제 초동수사권을 그대로 둔다면 해경을 해체할 이유가 더 없죠. 강도 높게 예. 혁신하고 개혁을 네. 하면 된다고 보고요. 네. 또 뭐 아무 저 큰 문제 없이 운영되던 소방방재청은 왜 해체를 해야 되는지 네. 네, 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 안전부를 신설해서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외청으로 두고 네.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다른 이야기인데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전 대표가 네. 비대위에도 참여하지 않고요. 내년 네. 전대도 불출마 선언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소위 이 탈당설까지 솔솔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얘기 들으셨나요? 네. 탈당설까지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뭐 최근에 한 번도 뵙지를 못해가지고 예. 뭐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제가 알 도리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로서 몇 개월 그 대표직을 하셨는데 네. 그 경험을 예. 이제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예. 어떤 방향으로 국민과 약속한 새정치를 실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그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신은 그동안에 정치 개혁이라는 카드를 잘못 들고 나왔다. 네. 자기 전문 분야인 무슨 경제와 교육 분야에 집중하겠다. 뭐 이런 발언을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 정의당하고 친합니까? 안철수 대표는? 전 대표는? 저희 뭐 저의 제가 그 안철수 대표의 그 생각에 대해서 뭐 그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는데요. 예. 일단 안철수 대표께서는 이제 국민들에게 새 정치를 하겠다는 어음을 주고 지지를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소모적인 양당 정치 예. 또 이 편향적인 대표성을 극복하는 예. 정치 개혁에 저 앞장 서셔야 된다는 그런 국민의 기대가 있지 않나 네. 그 점을 좀 잘 그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심상정 대표께서 어떤 기자간담회에서 안철수 여전히 기대된다 이런 발언을 하신 것을 알려졌는데요. 정의당하고 손잡는 겁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 예. 뜻이 아니고 예. 오늘 정치개혁과 관련된 간담회를 했는데 아, 예. 안철수 대표께서 정치개혁 특히 양당체제를 넘어서는 예. 그런 정당체제로 나가는데 역할을 예. 해야 될 그 사명이 있으신 분이다. 네. 만약에 이제 그렇게 정치개혁에 전선에 나서시면 네. 이제 저희하고 그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고리가 만들어지지 네. 않겠냐 이런 네.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연정이 네. 가능한 그런 정치 체제를 지향을 하시는데 많은 노력을 하시길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가자 10월 시흥대 곳 한라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예정. 문의 1688-2600 한라. 더 나은 미래의 시작. 장사가 잘 돼야 좋죠. 중소기업은 기술이 생명이죠. 나만의 창조가 신한을 만나면 나라의 창조가 됩니다. 서민도 중소기업도 행복해지는 창조적인 생각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신한은행. 네. 요즘 왜 이렇게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걸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5239번님께서는요. 평생 참다가 세상이 좋아지니 어머님들이 큰 결심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군요. 1347번님께서는요. 가부장적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이십니다. 세월은 변했는데 남성은 변하지 않고 옛 기득권을 놓기 싫고 여성은 빼앗겼던 기득권을 찾고자 하는 가운데 일어난 현상 아닐지요.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대전화 우물종 0945, 우물종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우물정 0945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네, 잠시 뉴스 들으시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